레디 큐! 글빵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새학년 올라가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또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죠?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. 자, 최 기자, 요즘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 부모님들의 교육이 대단했지요? 그 바짓바람, 치맛바람, 바람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금 취재해 보셨나요? 아, 네네. 자, 물론 지나친 그 부모님의 기대가 자녀들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, 자, 그렇다고 부모님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제가 알아보니까요, 그 아버지의 바짓바람, 어머니의 치맛바람, 그런 것도 또 자녀를 훌륭하게 또 이렇게 잘 키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 대표적인 두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자, 흔히 자녀 교육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아시죠? 젊은 베르트레의 슬픔 쓰신 분요. 자, 다방면의 체계적인 가회로 즉 세계적인 대문호가 됐는가 하면 그 33살에 귀족의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. 자, 천재는 물론 타고난 것도 있고 노력도 정말 중요하지요. 자, 괴테가 천재성을 발휘하게 된 것도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역할이 컸습니다. 자, 여간업을 하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그 괴테 아버지는요, 그 명예직인 황실 고문관으로 재력은 얻었지만 평생 직업은 갖지 못했대요. 그래서 신분적 지위의 콤플렉스를 느낀 부친이, 그래, 내 아들 괴테만은 내가 당당한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런 아들을 키워야지,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. 괴테한테 어릴 때부터 문학, 예술, 언어, 종교, 하여간 뭐 전 과목에 걸쳐서 가정교사한테 교육을 받게 했답니다. 10살의 나이에 이 괴테가 뭐 호메로스, 베르길리우스 등 그 고대 뭐 그리스와 로마 작가들을 섭렵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했습니다. 자, 근데 괴테 어머니도 또 한 몫을 했죠? 이야기를 한 편씩 들려주면서 결말 부분을 안 들려줬대요. 그리고선 괴테야, 네가 결말 부분 한번 완성해봐라 그랬대요. 그래서 이야기의 뒷부분을 상상하고 그 추리하고 그 창작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답니다. 또 치맛바람의 대표적인 주자라면 또 와, 누구일까요? 잘 아시죠? 바로 맹자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? 자, 어려서부터 맹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 손에 컸는데요. 그 어머니가 아들 교육이 아주 남달랐습니다. 그래서 그 교육이 남달리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지교라는 그 일화를 남긴 분의 그 이야기이기도 하죠. 자, 맹자가 한 번은 공부하다 말고 밖에 나가 논 적이 있었어요. 이걸 알고 그 어머니가 열심히 짜놓은 배를 맹자가 보는 앞에서 칼로 확 잘라버렸어요. 아니, 어머니, 왜 애써 짠 이 배를 이렇게 잘라버리십니까? 깜짝 놀랐죠? 그랬더니 어머니가, 배는 실 하늘하늘이 연결되어야 한다. 학문도 마찬가지로 한 방울 한 방울 쌓여야 한다. 네가 공부하다 말고 나가 놀았다는 것은 이 잘려나간 배와 마찬가지로 쓸모없는 것과 같으니라. 꾸준히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. 그랬답니다. 자, 이 일라에서 그 배틀을 끊어 가르친다. 그래서 단기지교의 그 고사성가 생겼답니다. 맹모삼천지교 너무 잘 아시죠? 어릴 때는 친구가 없어서 그 집근처가 공동묘지였는데 맨날 곡을 하더래요.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또 시장 근처로 이사했더니만 맨날 시장 노래만 하는 거예요. 어제 같으면 시장 근방에 살아도 정말 좋은데요. 자, 그 다음에 또 이사한 곳이 어딥니까? 바로 글방입니다. 글을 읽는 방이 있는 곳이에요. 글방. 글방이면 우리 집 옆인데요. 아, 네. 자, 그래서 이 정말로 대단한 유학자로 맹자가 정말로 잘 자랐죠. 자, 이 이야기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죠. 맹자는
그 독서든 공부든 자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. 요즘 또 많이 강조하잖아요. 자기 주도적 학습.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. 아, 이거를 또그 우리 어른들도 본을 보이고 또 스스로 할수 있게끔 많이 옆에서 응원해 주는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괴테 아버지의 바짓바람. 맹자 어머니의 치맷바람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자, 이상 지 기자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네, 지 기자 수고했어요. 자,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고요. 또 끊임없이 노력하면 큰 일을 이룬다는 그 우공이산. 그런 이런 사자성어가 있듯이 자, 뭐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정말 중요한 듯합니다. 자, 이게 이제 3월이 됐으니까 더 이제 교육에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또 새로운 학기가 됐잖아요. 네. 자녀 교육 어떤 게 좋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의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날씨는요, 뭐가 될까요? 또두 개가 나와서 이게 자꾸 붙어가 나오네, 이게. 네. 자, 무지개가 있고 구름이 있네요. 또 바람도 있습니다. 봄바라, 네, 봄비, 다 봄이네요. 또 꼬꼬부니까요. 네. 봄에는 정말 좋은 어떤 기운이 돋아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? 네. 어서 빨리 건강한 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자, 건강한 봄이 되어 여러분 하시는 일도 다 진짜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잘 되시길 빕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빵빵, 빵빵, 감사합니다.